광주시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 1,551억 원을 투입하고 노인 3만 6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. 광주시는 든든한 노후, 보람 있는 광주를 비전으로 지역 내 노인 인구 10% 수준인 3만 6,348명을 내년도 노인 일자리 창출 성과 지표로 삼았습니다. 광주시는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아이돌봄, 학교 안전관리 지원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합니다. 또 고독사 예방 안부톡톡 서비스, 사회적 약자 병원 동행 서비스 등 경험과 역량 높은 신노년 세대에 맞춘 일자리를 마련할 방침입니다.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 광주 정지현입니다.